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자, 세상 살리는 사람 뮤지컬 배우 민영기님의 라이브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방송인 이지희라고 하고요. 세상 살리는 이 역사적인 일에 동참을 어떻게 하다 보니 끼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영기 배우님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살리는 TV를 애청하셨던 어, 팬분들도 와 계실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한테 끌려서 예,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꽤 계실 줄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저희가 준비한, 준비한 것보다도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거라 믿고, 저희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뭐 혹여나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어 문화 사역을 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 살리는 교회의 모토가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고 더불어 주변에 친구를 이웃을 살리는 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미디어 팀에서 이제 마음이 아 문화 사역을 해서 세상을 좀 살리고 싶다는 분들이 모여서 한명두명 명 지체가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리는 TV까지 어,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저희가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살리는 어. 사람 살리는 교회에 온게한 1, 2년밖에 안된것 같은데 꽤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살리는 TV가 시작을 한 것도 한 1년 됐나 싶었는데 시작이 2020년 1월 9일에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거창하게 저희가 출발을 한건 아니고요. 아, 기독교 서적인데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책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서 북 컨텐츠로 제가 몇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아, 이분 찬양 진짜 좋은데 이분 연주 진짜 좋은데 하는 마음으로 스튜디오를 하나를 비워서 어, 찬양을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 영상이 살리는 TV에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때마다 동역자들을 어, 모아주셔서 아,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서 노래를 해주시나 하는 분들까지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는 노래인데 어, 이분들이 부른 노래는 또 다른 느낌의 또 다른 은혜가 있네. 아마 지금 집에 가셔서 다시 살린 t v 유튜브 콘텐츠 들어가셔서 보시더라도 아 이런 노래들이 있었구나. 쭉 회고록처럼 보셔도 아마 좋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요, 지금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은 라이브 현장에서 직접 보시지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드니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이 좋은 게 이렇게 시.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어딘가에서 저 멀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어, 이것 또한 큰 은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리는 TV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특히 그 세상 살리는 사람 찬양 콘텐츠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 살리는 노래 라는 그 찬양을 저희 김승미 찬양 사역자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스타트를 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분들이 찬양에 좋다는 에 표시를 해주셔서 2천 뷰가 넘었었고요 첫 음원 발매를 하게 되는 은혜까지도 있었습니다. 아, 콘서트를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를 아셔야 오늘 나오는 분들과 왜 오늘 이런 찬양 라이브 콘서트를 하게 됐는지 아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었거든요. 어, 오화평 트리오도 함께 주셨고 나무엔 찬양 사역자 이민서 목사님, 또 배우 정태우 씨, 민호기 목사님, 또 개그맨 이정규 씨, 뭐스위스로로의 김영우 씨도 찬양을 해 주셨었고 김윤지 씨, 김재우 성악가분 또 뮤지컬 배우들이 특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류승주 또 선우 배우님 그리고 박은태 배우님도 해주셨고 특히나 어, 살리는 TV에서 이분의 지분을 빼놓고는 살리는 TV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민영기 형제님 어, 총 6곡을 찬양을 불러주시고 가족들과 함께도 찬양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살리는 사람 뮤지컬 배우 민영기 라이브는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 민영기님 지금 열심히 오셔서 목도 풀고 준비해 주시고 오디션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어, 최다 출연자는 잠시 후에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가 먼저 오프닝 무대를 어~ 선보일 텐데요. 플루세 아내주님 또 피아노의 변은정 님이 연주를 해주실 텐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과 함께 연주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